네, 오늘은 나도 돈이란 걸 모아보고 싶어졌다의 저자 길시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선순환 경제연구소 지금 소장 길시영이라고 하고요. 올해 6월 달에 나도 돈이란 걸 모아보고 싶어졌다라는 책을 집필을 해서 이제 월급을 이제 받는 사회 초년생분들 대상으로 지금 재테크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알려드리고 실제로 오프라인에서도 좀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게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이제 이력서를 보고 이제 이력사항이죠? 네. 보고 이제 깜짝 놀란 게 30살에 30억. 아.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평생 못 모으신 많잖아요. 그쵸. 이게 평생 모으기도 힘들죠. 그죠. 그게 이제 딱 계좌에 그 30억이 딱 찍힌 거 아니에요. 네. 어땠어요? 일단 기분이 너무 좋았죠. 이제 한동안은 진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약간 기분 좋은 상태라고 해야 되나? 이제 뭐좀 그런 느낌을 계속 좀 받았죠. 근데 뭐 사실 뭐 사람이라는 게 알겠지만 이 도파민이라는 게 그쵸, 지속 안 그쵸. 하잖아요. 두달 좋더라고요, 두 달. 두 달? 예. 두달 동안 막 여러 가지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30억 나 어디다 쓰지? 뭐 사지? 집을 사야 되나? 이런 고민 안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더 모으지? 약간 모으는데 약간 재미가 이제 보인 거, 재미를 들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모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이제 투자 쪽에만 계속 몰두를 했죠, 당시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그럼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저런 어린 나이에 30억을 모았을까? 그 모은 방법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2018년에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당시에 이제 그 금융대기업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동기들 한 20명 정도 됐었거든요. 신입사원 동기들끼리 한창 이제 관심 있던 주제가 우리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 이런 내용 좀 공유하고 있었는데, 2018년 때가 어떤 시기였냐면은 작년이죠. 2017년 말에 그 가상자산이 한 폭등을 했다가 한 고꾸라졌던 시기에요. 한창 그 고꾸라지던 가운데였죠, 2018년이.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코인은 이제 끝났다. 이제 동기 중에서도 몇 명은 이제 막 코인 투자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코인은 끝났다라는 분위기가 좀 팽배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코인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제 동기 친구 중에 한 명이 야, 앞으로 미래는 코인이다. 코인 가격 다시 오를 거다라고 주장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냥 멋도 아닌 친구가 그렇게 말을 했으면은 아, 뭐야 하고 넘기는데, 또그 친구가 또 유난히 좀 똑똑한 친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동기들끼리 관심 있게 좀 얘기를 듣곤 했는데, 실제로 투자로 이어지진 않았죠, 그때 당시에는. 근데 저는 좀 그때 더 관심을 갖게 본 거예요. 아, 그래? 코인이 유망해? 하면서 그 당시 그 친구랑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부터 사실은 2018년 9월 그때부터 코인 투자를 좀 시작을 했었고, 투자한 지 1년 지나니까 마이너스 50%가 된 거예요. 2019년에. 아, 그래서 이거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약간 그때 당시에는 아, 코인에 대한 얘기를 자주 나눴었고, 코인에 대한 얘기를 자주 나눴기도 했고, 아,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믿음이 좀 있었어가지고 오히려 계속 투자를 했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제가 가진 돈이 없었거든요. 순 자산이 없었는데, 이제 또 금융 대기업에 다니면은 사실은 또 신용도가 또 높잖아요. 그쵸. 그 소위 말하는 그 영끌족 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 당시 2019년에. 그렇게 빌려가지고 2019년부터 계속 추가 매수를 했죠. 그랬던 게 결국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2021년에 빵 뜨고, 뭐 대략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고도 당시에는 진짜 아무도 몰랐던 알트코인에도 또 투자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했던 게뭐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었죠. 좀 그렇게 좀 자산을 좀 단기간에 좀 급격하게 불린 케이스라고 좀할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그 친구가 저랑 같이 퇴사를 했습니다. 2021년 3월 달에 제가 퇴사를 했는데, 그 친구가 퇴사하고 제가 한 2주 있다 퇴사했어요. 그럼 그 친구도 수십억 번 거예요? 그쵸. 그 와. 친구랑 퇴사해서 한정수라는 친구, 그리고 저랑 동기니까 동기 말고 또 강기태라는 친구가 한명 있어가지고 3명이서 나와가지고 이제 알파큐브 파트너스라는 회사를 세웁니다. 와. 그래서 이제 회사를 세우고 이제 각자 또 투자도 같이 하면서 좀 아이디어 공유도 좀 하고 그랬죠. 아, 그럼 세 분이 거의 합치면 뭐 100억이 넘겠네요, 그럼. 당시에 이제 그 조선일보 인터뷰를 한번 했었거든요. 당시에 그런 내용이 좀 있을 거예요. 와. 아, 그러면은 이게 뭐 얼마 정도를 넣으셔서 얼마가 된 거예요, 이게? 아, 거의 한 대출 땡기고 이랬으니까 당시에는 한 1억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8천만 원? 제 생각에 그 정도? 1원 남짓한 돈으로 30억을 만드신 거군요. 그쵸. 당시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 제가 결혼도 당시 안 했고 조금 이제 무모하게 하지 않았나 싶기도 아, 해요, 그쵸, 사실. 예, 그쵸. 돌이켜보면은. 아무래도 뭐 소득도 계속 들어오긴 그쵸. 하니까. 아, 그렇게 그 30억 딱 찍히고 나서 뭐 그냥 뭐 바라만 봐도 물론 배가 불렀겠지만
가장 그래도 돈 쓴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나 30억 벌었으니까 나 보상을 해줘야죠. 네. 어떻게 쓰셨어요? 일단 바로 차를 샀어요. 차를. 차? 예, 당시에 오. 차가 없어가지고 네. 또 30대 초반에는 좀 차가 있어야 데이트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그렇게 차를 샀습니다. 어, 가장 이제 큰 소비였네 어떻게 보면. 근데 막 외제차 이런 건 사지 않고 아, 그냥 국산차로. 예, 예. 아,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뭐라 하셨어요? 부모님은 바로 말하셨죠. 이제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네. 야, 거기 투자 위험하니까 빨리 돈 빼라. 코인 빼라 이제. 이 얘기하시고 두 번째가 퇴사한다고 하니까 하, 퇴사 안 하면 안 되냐고 정말 극구 만류를 하셨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제 처음 취업한 것도 수능 보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이제 뭐 공부해가지고 스펙 쌓은 게 결국은 취업하려고 한 건데 네. 취업하자마자 3년 안에 퇴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쵸. 당연히 또 반대를 하시겠죠. 그쵸. 그거 엄청 반대하셨죠. 근데 이제 설득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냥 저는 설득을 했죠. 나 믿어달라 이러고. 또 30억을 벌었으니까. 예. 아, 그러면 이제 그 30억을 이제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마이너스 50%를 가기도 했고 그 상황에서도 이거 된다라는 믿음으로 계속 돈을 집어넣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코인 자체가 네. 그냥 발전하는 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 가상자산을 그런 걸 많이 비유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 여러 사건이 있지만 네. 뭐 사기 이런 네, 뭐 튤립 버블 네, 뭐 이런 것들 거에... 많이 뭐 버블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네. 버블이긴 했는데 버블이랑 다르게 이거 자체는 그냥 뭐 실체가 없는 사기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인식이 있었는데 전 절대 아니라고 봤거든요. 실체가 없더라도 사람들의 어떤 그런 믿음이 점점 모이게 되면은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죠. 네. 점점 이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 기술 자체만으로 하나의 산업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사실 당시에는 확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투자할 수 있었던 거죠. 당시에는. 그럼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반등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보세요? 그냥 코인의 뭐 가격을 뭐 이게 뭐 이게 아니라 그냥 뭐 어떤 분은 1억도 이거 요즘 뭐 10억도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코인이 그냥 투자처로서 가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그만큼 가격 상승 가능한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냥 저는 사실 그 상한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1억이든 10억이든 네. 언젠간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게 뭐 몇 년 안에 언제 얼마만큼 간다 이런 거를 확답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사기꾼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말은 못 하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다에 대한 믿음은 아직도 여전하죠. 그럼 가치가 있다라는 그쵸. 말씀이시네요. 가치가 있는 게 네.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네. 점점 제도권에서 달려들잖아요. 그쵸, 예. 점점 그 제도화가 되고 있고 네. 규제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 자산군으로 지금 실제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비트코인 한정이에요? 아니면 뭐 다른 알트코인을 다 포함하는 인가요? 뭐 사실 우리가 그 그때 언제 붐이죠? 저기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 일어났을 때도 네. 보더라도 네. 당시에 정말 우후죽순하게 여러 정말 많은 스타트업들 생겨났잖아요. 네. 그중에서 살아남은 거 생각해보면 정말 그쵸. 10% 1%도 네. 안 되거든요. 네. 지금 그 알트코인이 그런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가 사실 좀 위험하죠. 뭐가 살아남을지 모르니까. 그쵸.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누가 코인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만 해라.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만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기도 하죠. 아니 제가 이제 예를 들어 30억을 만약 벌었다 생각해 보면은 이게 뭐 한 뭐 요즘 뭐 금리 높으니까 뭐 한 4% 5% 뭐 예금 받는다고 쳐도 진짜 뭐 어마어마한 돈이고 또 이제 단순 계산해도 1년 1억 있어도 30년 5천만 원 있으면 이제 20년을 쓰잖아요. 나는 그냥 적당하게 그냥 조용하게 그돈 쓰면서 살 것 같은데 어떻게 책을 집필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돈을 많이 벌고 나서 이제 퇴사를 했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 같이 투자했던 그 세 명이서 우리 한번 우리의 꿈을 실현해보자 이래가지고 회사를 세우고 이제 사업도 하고 투자도 같이 하고 그런 회사를 세웠는데 네. 당시에는 제가 이제 갓 퇴사하고 나니까 퇴사하고는 내가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 막상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퇴사하고 나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놀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더 들었던 이유도 네. 제가 퇴사하기 전에 인사팀에 있었거든요. 인사팀에 계셔본 분들은 알겠지만 인사 시즌 되거나 채용 시즌 되면 정말 바쁩니다. 맨날 퇴근을 9시, 12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제가 몸으로 너무 고됐던 거예요. 그래서 퇴사하면 일을 절대 안 해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네. 퇴사하고 진짜 한동안 막 앉아서 멍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아침에 운동 갔다 와서 앉아가지고 네. 당장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네. 3시간 동안 앉아서 멍 때리고 약간 네. 그 스물 영화 보셨나요? 아, 안 봤습니다. 스물 영화 보시면은 거기서 네. 김우빈이 이제 앉아가지고 4시간 이렇게 멍 때려요. 친구가 전화와가지고 뭐 하고 있어?
앉아서 멍 때려. 요걸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냥 한동안만 좀 그런 거겠다 생각을 하고 네. 좀 지냈는데 이게 퇴사하고 나서 어떤 진짜 막연한 뚜렷한 목표가 없다 보니까 자꾸 그런 삶을 반복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제가 좀 주변을 돌아보니까 네. 이 자산 가치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자산 가치가 내려오면서 저도 이제 좀 나름대로 정리를 했죠. 왜냐하면 이제 좀 지켜야 되니까. 그쵸? 예. 지키면서 좀 보고 있었을 때 주변에서는 전 나름대로 많이 벌었지만 잃는 친구들이 많았던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저는 사라고도 안 했는데 그쵸. 내가 이걸로 돈 벌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 몰래 따라 샀더라고요. 예. 근데 이미 그땐 떨어지고 있던 시기니까 결국엔 잃었던 친구들이 많고 이게 또 사회적인 문제까지 넘어갔잖아요. 맞아요. 소위 말하는 뭐 B2, 영끌족 이러면서 이제 어떤 사회적인 문제까지 넘어가게 되니까 제가 그때 좀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이래선 안 되겠다. 내 스스로 내가 코인 투자를 했고 남들한테 투자 안 했어도 나의 어떤 이런 영향력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봤구나라는 또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를 또 한번 돌아보게 됐는데 그렇다면 내가 재테크에 대해서 잘 아나? 라는 질문을 저한테 좀 하게 됐는데 네. 결론은 모른다였어요. 왜냐면은 제가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큰 돈을 벌고 좋은 어떤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 네. 재테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는 사실 그전엔 투자 경험이 많이 없었거든요. 거의 아예 없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없었기 네. 때문에 나와가지고 코인 말고 다른 걸 봤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지금부터라도 좀 재테크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또 당시에 시간이 많았잖아요. 네.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뭘 썼냐면은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신입사원인 나를 마주한다면은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오. 라고 해가지고 네. 책을 쓰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앞에 재테크는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뭘 해야 되지?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뭐 연금저축, 뭐 파킹통장인, 네. ISA인 이런 것들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 한 두세 달 적고 나니까 한 170페이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정리하고 나니까 네. 이제 한 권의 책이 나오게 된 거죠. 아 근데 이제 그 뭐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책에 저도 책을 다 읽어봤는데 사실 뭐 책에 적힌 방법으로 해서 이제 30대에 이제 30억을 벌기는 쉽지 않잖아요. 거의 이제 어렵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마 그 작가님의 책을 보고 작가님을 좋아하는 분들은 나도 이제 영앤리치 해보고 싶다 이걸 텐데 어떻게 좀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런 이게 되게 역설적인데 네. 저는 이제 책을 썼잖아요. 네. 강연도 막 나가고 할 때 제 네. 이제 히스토리를 얘기해줘요. 히스토리 얘기해주면 다들 와 막 이렇게 반응을 해요 또. 그러면서 책 내용은 코인에 대한 얘기 일절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이 책 자체가 네. 사회초년생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재테크 기본적인 내용부터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없고 기본적으로 이 책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재테크 왜 해야 되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노후 대비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목표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약간 투자 포지션 잘 잡아서 코인으로 돈 많이 벌어서 30억 벌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재테크 얘기죠. 그래서 저는 네.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당시에 이제 과거에 돈 벌었던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이걸 성공담이라고 얘기 안 하고 다니고 저는 이게 나름대로 하나의 나의 실패담이다. 네.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해서 네. 뭐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했다긴 좀 그렇지만 조금 안정적인 어떤 재테크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재테크를 생각하지 않고 투자했던 과거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오히려 이런 실패담을 기반으로 해서 나름 여러분들은 성공담을 만들기 위한 기반이다.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젊은 분들도 아 빨리요. 이 어린 나이에 빨리 큰 돈 네. 벌어가지고 뭐 파이어족 되고 네. 은퇴하고 편하게 네. 놀고 먹고 싶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러기엔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저처럼 어떤 나름대로의 약간 인생의 배팅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제가 지향한다고 말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죠. 물론 이게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는 게 네. 자기는 과거에 큰 돈 벌어놓고 네. 이제 자기 벌고 나니까 남들한테는 뭐 그냥 뭐 예를 들어 직장인들 막 네. 노예라고 막 표현하잖아요. 네. 노예의 삶 살라는 거냐? 라고 하는데 그것도 인식의 차이인 것 같고 좀 안정적인 재테크 마련하는 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우선이 돼야 된다. 네. 재테크랑 제가 투자를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네. 재테크는 약간 이성, 논리의 영역이라면은 투자는 약간 동물적인 감각의 영역이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좋은 투자 상품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마음가짐 제일 중요하잖아요. 장기적으로 우상향 할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고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네. 사실 이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이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떤 재테크 기본적인 세팅이 먼저 마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책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그렇게 코인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었던 거는 내가 제때 잘 몰랐기 때문인 거고. 그런 것도 있었고, 좀더 무모함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책을 쓴 이유는 이제 제대로 알고서 이제 접근을 해서 정말 기초를 닦고 기초 다진 뒤에 더 리스크가 있는 자산에 투자할 수 그렇죠. 있는 발판을 최소 기본적인 만들어준다면서. 재테크 세팅을 마련해놓고 투자해라. 이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죠. 아, 그렇게 30억 벌다 보니까 돈이란 게 뭐라고 생각되세요? 제가 이제 돈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돈은 이제 약간 신이다라고 비유를 많이 신? 하거든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돈은 이제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나 없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또 신도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고 여러 군데에 있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뭐 그런 것처럼 비유하는데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랑 이게 척지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근데 가끔 사람분들 만나다 보면은 난 돈에 관심 없어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약간 돈을 멀리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최근에 맞습니다. 제가 무슬림 분을 한분 만났는데, 절대 이제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 받는 거에 대해서 이게 내 소득이다 이렇게 인정 안 하고, 이거는 벌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자 사업을 하면 안 된다. 되게 이런 종교적인 신념 갖고 계신 분도 있구나 한번 깨달았고, 두 번째가 이제 뭐, 여우의 신포도라고 하죠. 어차피 내가 지금 상황에서 큰돈못 버니까, 약간 좀 그런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한 반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돈이라는 거를 신처럼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꼭 돈이 중요하다고 해서 큰 돈을 목표로 살건 아니잖아요. 큰돈 목표로 살게 아니고, 돈에 왜 관심 가져야 되냐면은, 제가 책에도 썼지만, 재테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정적인 노후 대비다. 전이 한마디만 계속 강조하고 다녀요. 안정적인 노후 대비하려면은, 지금이 왜 중요하냐? 인생을 3등분 하면은, 사실 30살부터 60세까지, 딱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잖아요. 그럼 60세 이후부터는 소득이란 게 없습니다. 그쵸. 뭐 국민연금 이런 것도 어쨌든 내가 납부한 돈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걸 제외한다면은 그때 가서 이제 누구한테 기대냐? 왜냐면은 어릴 때는 보호자가 있잖아요. 부모님이든 어른들이든 보호자가 있지만 60세 이상에는 보호자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자식을 낳았다. 자식한테 기대라고 말씀 드릴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삶은 본인이 이제 챙겨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노후에는 내가 버는 돈이 없으니까 젊었을 때 벌었던 돈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젊었을 때 벌었던 돈을 어떻게 잘 분배해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평균적으로 균등하게 쓸 것이냐. 결국엔 재테크의 목적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쨌든 아무리 내가 돈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더라도 좀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 좀 평온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에 대해서 받아들여야죠. 돈이란 종교를 믿을 수밖에 없다. 아, 근데 원래 그 재테크적인 성향이란 게 있잖아요. 되게 리스크를 즐기는 사람이 있고 보수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원래 어떤 스타일이세요? 이것도 투자도 경험하다 보면은 리스크가 점점 늘어납니다. 리스크 성향 자체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약간 보수적이었지만 코인에서 공부하고 투자 보니까 점점 이제 확신이 그쵸. 생기고 더 많은 돈을 넣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코인 처음 투자할 때도 제가 막 1억 갖다 넣은 게 아니고 처음에 100만 원 넣고 그 다음에 좀 넣고 하다가 한뭐 8천만 원, 100만, 1억까지 그게 늘어났던 거죠, 사실. 아, 근데 그뭐 유튜브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내가 부자가 되면은 뭐 주변 사람들이 뭐날 다르게 하고 아니면은 뭐 저기 연락 끊겼던 동창이 연락하고 돈 늘려달라고 하고 뭐 이런 변화가 있나요? 진짜 삶에 저그 생각 많이 했는데 돈 벌었다는 소식을 어쨌든 다 알게 됐잖아요. 신문도 저한테 돈 나오시고 빌려달라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없어요? 돈 빌려달라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몰래 저따라 투자하다가 이제 잃어가지고 나중에 저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나한테 팔라고 안 했냐? 내가 사라고 했던 거야. 이런 경우 좀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책에 써주신 내용들을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나 책의 앞부분에서 이제 하루빨리 저축을 해야 된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저축인가요? 이제 요즘에는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막 저축, 뭐 금리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금리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주식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라, 재테크를. 근데 저축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항상 재테크를 시작한다고 하는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면은 어디가 좋아요? 어디가 돈 많이 벌수 있어요? 이런 얘기하는데 저 그런 분들한테 항상 먼저 말하는 게 지출 통제부터 해라. 그게 재테크의 시작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논한다고 하면은 저축으로 100만 원 벌려면은 모으는 거 말고 월 365만 원을 저축해야 이자로 100만 원 벌거든요. 근데 월 365만 원 저축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빼고 투자로 1000만 원 투자해서 10% 수익 만들기. 100만 원이잖아요. 이자 빼고. 이것도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가능하지만 안 될 경우도 그쵸. 발생하잖아요. 네. 그쵸. 그럼 100만 원 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했을 네. 때 월 8만 3천 원씩 저축, 아니 그러니까 월 8만 3천 원씩 지출을 아끼면은 딱 100만 원 모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게 제일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면은 네. 지금 불필요하게 나가는 지출부터 줄여라. 저는 좀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아, 그러니까 저 좀 놀라운 게 뭐냐면은 30억 되면은 차 좋은 거 하나 뽑고 막 해외여행 다니고 뭐 부동산 사고 이럴 것 같은데 네. 오늘도 이제 걸어오셨고 저 지하철 서울 시내에서 지하철, 예, 지하철 타고 오셨고 아니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도 국산차 사셨다고 하고 네. 뭐 소비에 대한 기준이 있으세요? 지출 통제에 대한? 근데 일단은 이게 조금 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30억 벌었다 해도 네. 국산차 사는 것만 해도 사실 누군가한테는 그게 되게 클 수 있죠 클 수 네. 있는 거고 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그런 인식이 너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SNS에서 보여주기식 네. 이런 문화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막 30억 벌었으면 그래도 포르쉐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지박에 타야 되는 거 아니냐 그쵸, 하는데 네. 애초에 전 차에 대한 욕심이 그 당시 크게 없었기도 했고, 그렇죠. 사실 돈 모아 보신 분들 알겠지만 돈 모아서 쓰는 재미보다 더 모으는 재미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어떤 돈 쓰세요? 뭐 바뀐 게 있어? 30억을 딱 벌기 전, 벌기 후에서 이런 데 돈을 더 쓰는 거 있다 이런 딱 거. 하나 있죠. 어디 돈 더 쓴다기보다 네. 이제 돈 쓰는 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죠. 이제 아 이거 너무 소비 지출이 큰데 이런 걱정은 안 하고 근데 그렇다고 막 큰 사치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제 소비 습관을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이 어쨌거나 뭐 200만 원, 300만 원 벌 텐데 소비 습관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뭐 그런 짠테크라는 용어가 있어요. 일단은 짠테크라는 용어 다들 아시겠지만 모든 소비를 약간 줄여서 쓰자라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짠테크라는 용어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인생 자체를 다 막 네. 절약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그쵸. 들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언어가 관념을 지배한다고 저는 짠테크라는 용어 쓰지 말고 그냥 합리적으로 소비하자라고 좀 바꿔서 생각해라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절약은 할 수 없고 다만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좀 습관적으로 지출하는 거는 우리가 좀 줄여보자. 예를 들어서 커피 드시나요? 네. 커피 매일 먹잖아요, 직장인들. 네. 네. 거의 커피 같은 게 어떤 하나의 기호식품이긴 한데 하나의 습관처럼 그쵸. 쓰는 소비 대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 이 커피의 맛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으로 먹다 보면 맛을 그렇게 크게 느끼면서 먹진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포션처럼 먹지. 그쵸. 이런 소비들은 좀 줄여보자 이런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4,500원, 투썸 5,000원 이런데 아메리카노에 그래서 저가형 커피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거 메가커피 나오면은 1,500원이면은 처음에 4,500원 지출할 거 1,500원 줄이면 3,000원 줄이는 거잖아요. 네. 뭐 직장인 기준으로 영업일 뭐 20일이라 치면은 20 곱하기 3,000원 6만원. 그리고 6만원이 1년이면은 72만원이죠. 네. 72만원이 10년이면 720인데 그쵸. 복리로 또 늘어나잖아요. 그쵸. 요게 만약에 30살 취업해서 60살에 은퇴한다 생각했을 때 30년 동안 복리로 굴러가는 거 생각하면은 나중에 나중에 동기랑 똑같이 입사하더라도 이게 수천만 원 차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인 이제 지출만 좀 줄여보자. 그 얘기를 좀 많이 드리죠. 그냥 커피로도 이렇게 수천만 원이 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굉장히 뭐 커피도 있지만 또 이게 그 소위 말하는 라떼 효과라고 네. 하잖아요. 뭐 택시비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네. 담배 특히. 담배. 근데 저는 담배를 안 피는데 담배 피는 분들한테 왜 피냐 물어보면은 다들 하는 말이 습관처럼 핀다라고 그쵸. 하더라고요. 네. 습관처럼 필 거면 안 하면 되지 않나? 건강도 챙기고. 그러니까 이게 부가적인 게 많은 거예요. 담배 펴가지고 건강 악화되고 병원 가는 병원비. 네. 이런 거 따지면 끝이 없긴 하겠죠. 저는 이제 작가님의 그 어떻게 보면 성공에 대한, 아니, 투자에 대한 성공이 이제 편견이 없어서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논란이 지금도 있지만 뭐 코인에 대한 인식이 뭐 안 좋은 분은 너무 안 좋고 뭐 심지어 뭐 유명하신 분들도 뭐 이건 사기다, 뭐 버블이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편견을 버렸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었고 네. 성공할 수 있었던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책을 읽으실 분들이 사회 초년생 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좀 버려야 될 편견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다들 투자를 잘 하고 계신 분들이 영상 볼 것 같고 진짜 투자를 처음 이제 해보려고 하는 분들한테 제가 드릴 말씀 뭐냐면은 시드머니 모으라는 말 절대 따르지 마라. 오, 네. 보통 이제 투자하기 전에 시드머니 모아가지고 투자해라 뭐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네. 저는 오히려 이런 그 말 때문에 이런 조언들이 어떻게 보면 이 우리나라 투자 시장 자체를 망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네. 보통 시드머니 모으라고 하는 이유 자체가 시드머니를 모아야 네. 수익률이 났을 때도 더 큰 수익을 얻잖아요. 예를 들어 100만 원 투자해서 10% 수익이면 10만 원 벌지만 그쵸.
뭐 1,000만 원 투자해서 10% 수익은 1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투자에 대한 노고가 들어도 시드머니가 클수록 10배를 버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히 이렇게 보면 좋아 보이지만 반대를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잃었을 때를 어떻게 할 거냐. 잃는 것도 10배 잃는 거거든요. 그쵸. 10만 원 잃을 거 그쵸. 100만 원 잃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 투자 딱 시작해가지고 큰돈 벌면 얼마나 좋아요. 바로 플러스 나면은. 근데 대부분이 내가 돈 넣으면 왜 하필 마이너스가 되는지. 네. 다들 그런 경험 하잖아요. 그쵸. 그때 됐을 때 처음 투자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1억이라는 시드머니 뭐 투자했다. 네. 갑자기 마이너스 5% 났다. 500만 원 잃었다는 인식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죠. 항상 마음 졸이면서 회사 일에도 집중 못하고 네. 마음 조마조마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경우 만드는 게 결국 시드머니 때문이고 그렇다면 시드머니를 모으지 말고도 투자할 수 있냐?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월급쟁이 직장인들은 매달 월급 받잖아요. 네. 그 월급으로 매달 일정 부분 떼어가지고 뭐 10만원, 50만원 투자해라. 근데 이거에 대한 원칙. 절대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나는 매달 투자한다. 이 원칙 갖고 투자하면은 나중에 시드머니만큼 모았을 때 돈이 더 많이 생기겠죠. 실제 월급 받는 생활을 하셨으니까 네. 그럼 그 당시에 코인 할 때면 어떻게 하셨어요? 월급 딱 받으면 시드머니 했죠. 네. 아 본인의 약간 연결해가지고 네. 본인의 약간 그 네. 그걸 이제 비춰서 말씀해 주신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투자에서 장기전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장기전이란 건 이제 어느 정도의 기간을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딱 말씀드리면 최소 20년. 20년? 네, 20년. 네. 장기 투자는 20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보통 투자 좀 잘 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이라는 계좌 하나쯤 갖고 계실 거예요. 연금저축이 55세부터 꺼냈을 수 있거든요. 네. 연금으로 인출 가능한데 네. 보통 30살 투자한다고 치면 딱 25년이거든요. 그럼 딱 20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뭐 역사적으로 어떤 주식이든 부동산 그래프 봤을 때 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 않은 자산이 없습니다.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이렇게 봤을 때. 근데도 우리가 사실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그잖아요. 네. 모르는 분 누가 있어요. 네. 근데도 투자가 왜 어렵고 잘 못하냐면은 단기적인 변동에 대해서 본인이 자꾸 예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쵸, 네. 지금 누가 보더라도 지금 경기 침체 오고 지금 네. 주식 다 떨어지게 생겼는데 돈 들고 있으면 바보지 하면서 다 현금화 시킵니다. 그쵸. 그럴 때 또 자산 가격이 올라요. 네.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 잡으려다가 돈 빼고 네. 넣고 하는 게 결국엔 돈 넣고 진득히 있는 것보다 네.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통계적으로도 실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전 얘기하는 게 20년 내가 돈을 넣었으면 20년 정도는 보고 안 뺄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왜냐면 10년 정도는 내려갈 수 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20년 놓고 만약에 내려간다? 그래프상으로 전 본 적 없거든요. 아 그러면은 뭐 코인으로 들어보셨으니까 코인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냥. 아니 그러면 지금 뭐 올라간다 뭐 얘기 나오잖아요. 계속. 그럼 이거를 어쨌거나 그 금액적인 가격적인 부분은 어차피 신경 안 쓰시는 것 같고 네.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지금의 이 시장 상황이나 메시지들을 뭐 여기저기서 뭐 1,000만 원 뭐 1억 원 간다 10억 간다 뭐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작가님의 귀에는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안 듣습니다. 아예 안 들어요? 예. 그냥 나는 그냥 좀 산다 이거. 그렇죠. 차라리 사서 뭐 왜냐면은 애초에 예. 그런 시장에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거에 대응하는 순간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정부에서 규제가 엄청 떨어지네 네. 아 이거 무조건 가격 떨어지겠다 네. 빼요 물론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어쩌다가 갑자기 다른 이슈가 또 생겨가지고 호재가 생기는 순간 네.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더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단기적으로 내가 어떤 시장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내가 돈을 넣고 빼겠다는 그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되고 궁극적으로 블록체인 시장 가상자산 시장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우상하겠다 어쨌든 제도화가 만들어지고 있고 사람들 인식도 바뀌고 있고 네트워크 효과가 생기고 있다. 실제로 제가 이거 인간 지표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네. 당시 보면은 예전에 2018년 정도에 2019년에 코인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장기적으로 오를 것 같아라고 했을 때는 네. 대부분이 아 코인 망했지 뭘 하냐였는데 작가님도 혹시 주변에 물어보시면은 네. 코인 어떻게 될 것 같아? 오를 것 같지 않아? 하면은 대부분 말하는 게 오를 건 같아 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 왜 투자 안 해? 위험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 말 자체도 그 과거 4년 전과 지금만 보더라도 네.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또 오르긴 할 것 같아 라고 다들 인식을 하거든요. 네. 전 이게 인간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니 그러면은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너는 그렇게 올라갈 거 생각하는데 30억 왜 팔았냐? 어쨌든 저도 이제 생활해야 되니까 나와가지고 회사 퇴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30억이면 이제 본인이 만족하신 거죠, 그냥? 그렇죠. 예, 아니 만족해서 이제 팔아야겠다. 더 이상 욕심 부리는 네. 것도 없고. 이 보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지금 뭐 계속 재테크, 저축 이런 거 강조하셨는데 이게 주식 투자나 뭐 코인 투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보험이라는 게
약간 비용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 나 비용, 나 안 아프고 건강관리 잘 하면 되지. 굳이 여기다 돈을 써야 돼? 그 돈으로 차라리 내가 주식 사고, 뭐, 코인 사고, 뭐, 부동산에 대출금 갚겠다. 이 생각을 하신 분 있는데, 작가님께서는 이 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험은 일단 본질적으로 도박이랑 공통점이 뭐냐면은 사행성이라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요행이 발생하냐 안 하냐. 근데 도박이랑 이 보험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도박은 그 위험을 자꾸 자처하는 거고 보험은 그 위험을 회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발생했을 때 요행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불법이 되고 하나는 이제 합법이 되는 건데 보험에 대해서 이제 비용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비용이라기보다는 그 비용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월에 뭐 10만 원의 어떤 보장 보험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거에 대한 어떤 효용을 못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안 아픈 거죠. 내가 보험을 그쵸? 들었는데.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하면은 보험료 아 날렸네 아깝다가 아니라 아 이번 달에도 무사히 안전히 지나갔구나에 대한 어떤 값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보험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보통 재테크 계획을 좀 세우잖아요. 재테크 계획 세우면은 내가 뭐 5년, 10년, 20년 목돈 계획 세우고 향후 평균 수익률 이 정도 계산했을 때 내가 이만큼 모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전제가 뭐냐면은 내가 불필요한 예상치 못한 지출을 안 했을 때 그 내가 생각했던 목돈을 모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살다 보면은 갑작스런 그 위기가 또 찾아오게 됩니다. 몸이 갑자기 아팠다든지 부모님이 너무 아프다든지 돈 지출하게 나오게 되는데 이런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크 해지하는 게 이제 보험인 거죠. 사람의 몸에 대해서 아프거나 다쳤을 때 생각을 해서 그래서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암보험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암보험을 막 들잖아요. 보장보험 들면 대부분 암이 있는데 대부분 이게 막 암이 걸리면은 치료비가 비싸고 무슨 뭐 여기 뭐, 아, 뭐, 암에 대해 치료비가 비싸고 수술비가 비싸고 입원비가 비싸서 이제 가입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가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산정특례 제도라고 있어가지고 치료비 95%까지 지원해줍니다. 예를 들어, 간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뭐 이렇게 걸리면은 전체 치료비 다 합하면 4천만 원 막 이래요. 95%를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주면은 직접적인 치료비는 200만 원밖에 안 하고 그 중에서도 또 실비 처리 막 하고 이러면은 치료비가 크지 않다 생각외로 그럼 거기서 왜 그러면 보험비가 필요하냐라고 하냐면은 나중에 이제 암에 걸리게 되면은 보통 이제 다들 휴식을 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충분한 휴식 가져야 되고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1년 정도 휴식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돈이 안 나가냐 나가죠. 생활비 나가죠. 뭐 월세 나가죠. 대출 이자 나가죠. 고정 비용이 어쩔 수 없이 나간다는 거죠. 그런 게 보통 한 월 한 150, 200에다 치면은 1년이면은 보통 3천 정도 나오거든요. 그 1년 동안에 내 재정적인 타격을 대비하는 게 보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유튜브 보면은 이제 보험 아예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통점이 좀 돈 많이 버시고 안정적이신 분들. 이런 분들 보험 들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 암이 걸렸어요. 투자자한테 30억 있어. 암이 걸렸다. 치료비 내가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진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암에 걸려 쉰다? 그럼 그냥 내 생활 지출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대비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보험금 이런 거기 때문에 보험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 드실 필요가 없죠. 나름대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 내가 아플 때 내가 먹고 살 돈이 있거나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온다고 하면은 보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꼭 움직이고 일을 해야지 돈을 벌고 그걸로 생계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정말 중요하다. 네. 왜냐면 생활비, 생계비를 이제 충당하기 위한. 네.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보통 이제 뭐 보험금을 받는 게 뭐 천만 원, 몇천만 원 정도면은 생계를 유지해서 쓰는 건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골절 진단비 이런 게 있다고 쳐봐요. 뭐 예를 들어 뼈 부러지면 10만 원, 50만 원 받는 거. 사실 이거는 도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뼈 한번 금 갔다고 그 10만 원, 20만 원 못 받아가지고 우리 일상이 유지가 안 되는 거 없잖아요. 이런 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에 이제 뭐 정말 영끌에서 부동산 사던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그 자산이 딱 가치가 다 떨어지면서 이제 빚만 남은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정말 재테크에 막 열광하던 많은 2030들이 좌절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이 단기적인 거에 변동에 휩쓸리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제가 재테크적으로 자꾸 인생을 3등분 하는데 네. 이제 정년 퇴직 나이가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지금 60세라고 가정을 하고 뭐 30살이라고 가정하면은 앞으로 30년이 남았거든요. 30년 동안 내가 돈을 재테크 잘 준비해가지고 네. 그때 당시에 내가 은퇴했을 때 내 노후가 편안하게 지금 꾸릴 수 있는지 그냥 이것만 봤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 돈 없고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60년 자기 60살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아까 투자도 그랬지만 단기적인 거에 너무 변동에 매몰되면은 내 마음만 고생이고 막 고통받고 쓸쓸받고 네. 더 투자 못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인 거에 좀 신경 안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죠. 돈은 이제 충분히 버신 것 같은데 이제 돈이 이제 없어서 버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럼 앞으로 뭐 하고 싶으세요 이제?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사업을 또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네. 퇴사하고 사실 그 2개월 동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 몇 개월 동안이 저한테는 사실 좀 고역이었어요. 왜냐면은 네. 파이어족이라는 허상이라는 거는 결국 사람은 자기 상태에 따라 다르거든요. 지금 너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힘든 분들에게는 파이어족에 대한 열망이 너무 크고 너무 부럽지만 막상 정작 돈 많이 벌어서 은퇴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네. 아 저는 뭐 그때 열심히 일했다가 좋았어 이런 말 하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은퇴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네. 삶의 목적이 없으면은 삶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개인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고 네. 예. 근데 그 이제 다 실현을 하고 있죠. 그 사업은 사실 이제 뭐 돈의 의미는 사실 많이 퇴색이 된 거잖아요. 네. 물론 돈을 벌면 더 좋지만 그럼 이제 본인의 그 성취감인가요? 이건 이제 사업을 통해서 돈 버는 게 또 성취감인 거죠. 네. 그 성취감을 지속적으로 느껴서 네. 그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고 싶다. 네. 막상 내가 이제 돈 딱 벌고 파이어족 돼 보니까 약간 인생의 허무감, 무료감 뭐 이런 게 들더라는 거죠. 그 최근에 유튜브 보면은 그 은현장님이랑 장사이신 분이시면 300억 엑시트 하고 나서도 계속 막 유튜브에서 네, 일하잖아요. 네. 그분도 말한 거 들어보면은 은퇴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힘들다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좀 보면서 되게 많이 공감 가더라고요.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아까도 제가 이제 뭐 말씀드렸던 게 제가 이제 과거에 뭐 이제 투자를 성공적인 투자를 통해서 30억 벌었고 요거에서 파이어족이 되고 이제 편안하게 산다에 대해서 되게 제 성공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제 책에도 썼지만 그 책 내용에는 제가 30억을 벌었던 어떤 노하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당시에 내가 재테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쓴 책이고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저는 과거에 대해서 제 실패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젊은 나이에 너무 큰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파이어족 되겠다라는 목표보다는 재테크적으로 내가 좀 꾸준하게 돈을 많이 벌어서 은퇴했을 때 내가 더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거 요거를 목표로 돈을 좀 모아보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도 돈이란 걸 모아보고 싶어졌다의 저자 길시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